부동산 개발과 맞물려도 있고 서울 중심에도 위치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는 충분히 더 집값 상승과 투자 가치가 있는 곳임을 여러분이 주목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곳을 주목하라 김원주 부장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중에 고도 제한이 이제 폐지가 되냐 완화가 되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폐지가 되거나 완화가 됐을 경우에 어느 지역이 가장 수혜의 지역이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도 제한 지구가 무언지 알고 계십니까? 고도 제한 지구란 이제 쾌적한 환경 조성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고도 제한 지구로 묶어두었습니다. 서울에는 2019년 12월 기준으로 9개소의 고도 제한 지구가 묶여 있었는데요. 최근 22년 3월달 기준으로 해서 한 군데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 폐지된 구역에 대해서는 좀 이따 한번 다시 다뤄볼게요. 여러분, 위 지도를 보시면은요, 남산 주변에 보라 색깔로 이제 고도 제한 지구로 표시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내용들이 이제 남산의 조망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고도 제한 지구로 표시된 이제 현황들입니다. 다음은 신문 기사를 통해서 고도 제한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나온 걸 검토해 볼 건데요. 남산 북한산 고도 제한 풀리나 서울시 필요성 검토 용역 발주했다는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 다음 표를 보시면은요, 서울시 고도 지구 지정 현황을 보실 수 있는데요. 남산부터 뭐 여러 구역들이 이제 면적이 나와 있지만 남산과 북한산 주변이 거의 고도 제한 지구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산 주변은 넓은 면적이 고도 제한 지구로 묶여 있지만 용산과도 인접해 있고 서울 중심이 중구에 명동과도 인접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주변에 이제 개발 호재들과 맞물려 갖고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쪽을 꼭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 지도를 보시면은요, 서울 여의도의 면적과 고도 제한 지구로 묶여 있는 이제 면적을 표시를 해봤는데요.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약 87만 평이고 서울에 이제 고도 제한 지구로 묶여 있는 게 278만 평이 묶여 있어요. 이제 이 278만 평 중에서 일부는 뭐 고도 제한이 해제가 될 수도 있고 완화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나면 이제 서울에도 이제 많은 개발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남산 주변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제 용산 개발과 맞물려도 있고 서울 중심에도 위치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는 충분히 더 집값 상승과 투자 가치가 있는 곳임을 여러분이 주목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21년 5월부터 23년 11월까지 약 30개월간 이제 용역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용역 비용이 6억이 들어간 만큼 이제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큰 상태입니다. 사업 대상지가 서울의 고도지구 9개소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갔지만 이미 한 개소는 이제 폐지가 돼갖고 진행이 되는데 그거에 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울 어린이대공원 고도지구 같은 경우에는 22년 3월 달에 고도지구가 폐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 폐지가 결정됨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도 다음 신문 기사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남산 일대 90m 고도 제한 풀리면 한남 뉴타운 재개발 청신호가 들어오나,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그 내용 그대로예요. 남산에서도 이제 남쪽에 위치한 한남 뉴타운 경우에도 고도 제한이 풀리면은 지금 이 사업성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이슈가 돼서 여러 고도 제한 지구에 대한 모든 지역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서울 중구 구청장이 이제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남산 고도 제한 완화, 다산로 변화 이끌 것. 이 내용 보시면 이제 최고 21층 높이로 건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도 지구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고도 지구 같은 경우에는 토지 계획 이용 확인원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표시된 고도 지구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은 그 지역이 고도 지구로 묶였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레고랜드발 PF 뭐 대출 규제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PF 대출이 막혀서 각 시행사들이 이제 공급을 못 하게 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공급에 대한 부분 때문에 결국은 수요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 가장 투자하기 적기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양가 같은 경우에도
최근 기사를 보면은 1300만 원에서 1400만 원까지 이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는 것만큼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도 올라가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뭐 15억 이상 대출 규제 완화가 되면서 지금 잠실의 엘스 같은 경우에는 일부가 거래가 되고 있고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는 내용도 이제 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폭락론자들이 얘기하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질 거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부동산은 어느 정도 조정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조정기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금방 가격이 회복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도지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린이대공원 인근이 고도지구가 폐지가 되면서 가장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시던 분들이 남산 주변에 이제 땅을 갖고 계셨던 분들일 거예요. 이제 고도지구가 폐지되면은 그 지역에 대한 이제 개발 이슈들 뿐만 아니라 재개발을 하게 되면 사업 수익성도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 지역들 중에서도 뭐 한남동도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지만 제가 예전에도 뭐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동우암동 쪽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지역이기도 하고 이게 만약에 고도제한 해제가 되면은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많이 열려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투자금 한 3억 미만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동암동 쪽에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부분들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이제 자신 있게 투자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상담 받고 싶으시면은 저희 이제 위 연락처로 연락 주셔갖고 투자 결정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곳을 주목하라 김원주 부장이었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자료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